민주당 정권 영부인 의혹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권의 어떤 의혹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문재인 정권 당시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 아닌가요? 위원장님, 어저께 대통령께서 신년 대담을 하시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절하지 못해서 받으셨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적절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는 지적인가요? 그 사안에 대해서 재발 방지 등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국민이 하신 것이고 제가 세세한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쉽다라고 대통령께서 어제 대담에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라는 게 해소됐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적인 우려가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감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이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추가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인지요? 일단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일단 이렇게 말씀하셨고 게다가 그 이후에 재발 방지 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시스템적인 보완 같은 것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준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명으로 시작해서 자기 합리화로 끝낸 등껍데기 대담이라고 그냥 레토릭일 뿐이잖아요. 그냥 민주당의 말은 그냥 레토릭일 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민주당이 하는 그런 말의 향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어제 생중계로 민감한 질문 받으시면서 대담했는데 근데 대통령께서는 녹화 중계로 좀 민감한 질문으로 좀 별로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비판도 있어서요. 그런 평가는 국민들과 언론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다만 대통령이라는 직의 무게라든가 또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일도양단으로 말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 위원장님과는 총선 이후에 만나고 뭐 공천에 대통령실 후광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당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공천은 당이 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입장하고 같은 말씀 아니신가 싶은데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당에서 언급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슨 리스크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는 않고요. 책임 있는 지위에 있고 책임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주시받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저를 포함해서 다 조심하고 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담이 좀 이 앞으로 10번의 지지율이나 뭐 긍정적으로 좀 반영될 것이라고 그런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눈이 같은 입장인데요. 저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 평가를 평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할 것이고요. 대통령실과 우리 집권 여당은 사실 우리가 소수당이지만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는 민생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은 그 시너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압도적인 시너지를 잘 활용해서 민생을 개선하는데 상호 협력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그 사과나 유감 표명까지는 없으셨는데 혹시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좀 보시나요? 처음 답변으로 발음하죠. 이것도 다른 질문인데 어제 그 토론회에서 민주당 정권 영부인 의혹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권의 어떤 의혹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제 말씀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설명하면서 드린 말씀 같은데요. 특별감찰관을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은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드린 거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숙 여사를 겨냥해서 말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따로 부정을 안 하셨죠? 문재인 정권 당시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 아닌가요? 근데 제가 또 구체적으로 특권화되어 있다고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고소고발 들어와 있고 제가 말한 의혹이 제기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활비를 사용해서 의상을 구입했다는 의혹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다가 사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이, 누구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이런 거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류의 얘기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총선에서 목표 달성 못하면 떠나신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 목표가 이제 과반인지 아니면 원내일장인지. 그 목표라는 거를 그렇게 설명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것이고, 저는 책임있게 일하겠다라는, 책임있고 절실하게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 신분의 투수 의혹에 대해서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 공작은 맞잖아요. 정치 공작이 아니라고 제가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정치 공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언론 여러분들도. 정치 공작은 맞죠. 처음부터 그 물건을 사서 하는 과정을 뭐, 시계모카 같은 거 그런 걸로 찍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총선에 지음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가 터뜨린 거고.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는 있죠. 다만, 그 전후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려할 만한 점이 있었다. 또 그것도 사실이고요. 위원장님, 그 최근 갤럽 조사에서 그 여사님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 국민의 평가를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그럼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따로 안 하고 계시는데 혹시 추가로 연구인으로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집권여당의 대표가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담에서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상 상충하는 게 아니냐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책, 미래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사안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그 대비라든가 또 조심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2부속실이라든가 특별감찰관이 효용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하셨으니까. 김정숙 여사에 대한 문제도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총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두 분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이양이 있습니까? 자, 이 문제는 민생과 관련한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총선, 지금 현재 우린 총선 전국에 있잖아요. 그 문제를 총선 이전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정략화하고 총선을 그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는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